예수는 그리스도. 이 고백을 여러분 매일 하시길 바랍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기도를 우습게 보지 맙시다. 또 아세요. 기도는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인생이 됩시다. 예. 이거들 말씀 가지고 기도의 성부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매주 금요일 우리 예배 시간에 창세기 메시지를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창세기는 창세기 구성이 1장부터 50장까지 되는데, 크게 보면은 네 사건과 네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네 사건은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이 네 사건을 다루고 있고, 네 사람은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입니다. 그런데 이 네 사람 인물 중에서 아브라함 거쳤습니다. 이삭 거쳤습니다. 오늘 지금 말씀은 야곱입니다. 세 번째 인물인 야곱 인생 스토리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보면 두 번의 극적인 전환점을 그렇게 가져온 사건이 있었어요. 첫 번째 사건이 베델 사건입니다. 이 베델 사건, 두 번째 사건이 보니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 다 지명 이름인데, 이 베델, 버니엘, 엘이 다 들어갔어요. 지명 이름이, 엘은 무슨 말이냐? 이 히브리 말로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예요. 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만났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서 인생 전환점이 된 그러한 장소였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 두 가지 사건 다 큰 의미가 있는데, 오늘 내용이 보면은 여기 굉장히 더 극적인 여기 내용이 나오죠. 야곱이 가졌던 가장 큰 뭡니까? 예틀이 깨어지는 사건이에요. 예틀을 깨야 돼요.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나의 예틀, 응답받지 못하는 정말로 가장 힘든 이 예틀 차단해서 깨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원하는 건 여러분이 그 창세기 3장 예수 믿기 전에, 복음 깨닫기 전에 가졌던 그 종교생활, 그 불신 상태에 있었던 그 습관들, 그 잘못된 것들, 그 가지고 있는 거, 그 예배 시간마다 쪼개버려. 깨, 그냥 갈아버리라면 갈아버려. 그냥 깨 부수어가 갈아버리란 말이에요. 그게 예배란 말이에요. 지금 야곱을 하나님이 왜 이렇게 고생시킵니까? 야곱처럼 인생이 성경 전체에서, 이 성경에 엄청난 인물 나오잖아요.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산 사람이 없어요. 야곱이 제일 고생을 받는데 왜 고생했냐? 너무 가진 게 많아. 예틀을 다 깨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틀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오늘 보는 게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인본주의 예틀. 인본주의는 다른 게 아니에요. 창세기 3장의 나중심이에요. 내 자존심, 내 자리, 내 이름, 나중심. 그건 뭐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세상에도 그렇고 직장에도 그렇고 불신자나 신자나 나중심. 이게 예틀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10절에 바울은 예수님 만나러 와서 나는 죽었다. 나는 없다. 십자에 못 박아버렸다. 아멘. 나는 없다. 나는 없는 거다.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예틀, 그 교만하고 그 금방지 어마어마한 학벌, 어마어마한 배경 다 못 박아버렸다. 철저하게 깨버린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창세기 뭐예요? 6장이죠. 물질,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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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물질 중심. 그래서요, 은혜를 받고요, 여러분이 정말 성령의 사람이라면 돈에 있게, 어떤 돈에 대한 어떤 그런 애착, 돈에 어떤 그런 계산, 돈에 대한 이거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 앞에 섬기다 보면 그거 없어져요. 아직도 그게 막
막 계산이 되건 한참 버린 거. 아직까지 은혜 못 받은 사람. 아직까지 잡혀 있는 게 애털이 잡힌 6장 물질 중심. 11장에 성공 중 세상 사람들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그런 세상 성공 중심. 자, 이 삶의 인생의 방향 맞추고 살기 위해서는 성공해야 된다. 인생을 여기에 초점 맞춰 있기 때문에 막 이 야곱이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우여곡절이 너무 많았어. 너무 고생 많았어. 나 참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너무 피곤하다. 너무 고생스럽다 한 분 있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밤에 깨버리면 내일부터 행복해져요. 그 성경이 말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주제를 갖잖아요. 행복자로다. 행복자가 되죠. 야곱아, 여러분이요, 이제는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행복합니까? 이 자리에 있으면 행복하지 뭐. 집에 가면 그래요? 직장 가도 그래요? 현장 가도 그래요? 그래야 돼요. 청년들은 아멘 아멘 하고 어른들은 쳐다보는. 본문 이 창세기 32장에서요, 이제 드디어 이 야곱이 완전히 그렇게 극적인 변화를 체험하는데 이 변화가 시작되면 완전히 깨어집니다. 그게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 야곱이 드디어 이제는 진짜 기도의 성부를 걸어버렸어요. 기도에. 마틴 루터와 함께 종교 개혁을 한 이 선봉에 섰던 인물이 있어요. 필립 멜란 히톤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멜란 히톤 분이 이 기도에 대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문제거리와 난처한 일은 우리가 기도하도록 몰고 가고 기도는 문제거리와 난처한 일을 몰아낸다. 아멘. 그 난처한 일 문제거리, 골치 아픈 거, 이거 전부 이것은 전부 기도하도록 하나님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자녀인데 기도 안 하니까 기도하라고. 막 골치 아프게 문제를 주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그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다 몰아낸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자녀는요, 자녀가 되었으면 그 인생은요, 기도하는 인생이 돼야 돼요. 기도를 즐겨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서 여러분 보고, 아, 이분은 기도 많이 한다. 기도의 사람. 그러면 끝난 거예요. 하나님 책임지게 되니. 저분은 전도 많이 해. 끝난 거예요. 하나님 책임지신다. 저분은 교회 헌신 많이 해. 다 알아. 하나님 책임져야 돼요. 아멘. 그거 해야 돼. 그렇게 여러분 닉네임 붙어 보세요. 본인은 아무것도 한 겁니다. 하나님이 다 보장해 버려요. 자, 이렇게 여러분 요 기도 속에 모든 게 다 있단 말이에요. 기도가 뭐냐? 기도는요, 우리의 무능과 이 유능 모든 이 잘못된 거 이게 뭐 잘났다 못났다 상관없이 연약한 거 상관없이 다 뛰어넘어서 뭘 체험해요? 하나님의 스케일 체험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배경을 가진 사람처럼 살아가는 다릅니다. 진짜 기도 응답 받는 사람 절대 잠버리고 인본주의에 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스케일, 하나님 앞에 자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스케일로 살아가. 말이 다릅니다. 말이. 야, 가까이 있는 사람이 알아요. 이분은 참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야, 이분은 정말 무슨 사기꾼들이 공갈치듯이 뻥치듯이 하는 그 말 아니. 하나님의 스케일을 체험한 다르지요. 하나님이 축복할 수 있는 영적 통로가 되면 영적 통로. 이 청년들 오늘 정말로 스케일 있는 오늘 순서를 가졌는데 이런 하나님의 스케일을 계속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네.
이 예원교회가 2, 3절 나라 살리는데 앞장서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건 앞장서야 돼요. 교회 부흥의 통로 되길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예원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런 하나님의 스케일을 체험하는 뭐요? 기도의 승부사에 대해 돼요. 기도의 승부사. 기도밖에 우리가 뭘, 연약한 우리가 뭘, 내일을 모르는 우리가 뭘 한단 말이에요. 기도의 승부사. 다 되시기를 지금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야곱의 인본주의 기도입니다. 창세기 31장에서 31장 3절에 보면 하란에서 20년간 객지 생활하죠. 하란에 20년 객지 생활하던 이 야곱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너 조상의 땅 너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자, 이런 하나님의 이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그럼 20년 만에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니 돌아가라니까 고향으로 처자식 데리고 그렇게 자 하나님이 그동안 20년 동안 주신 그 축복, 그 가축들, 그 모든 소유물을 가지고 이제 고향 땅으로 출발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외삼촌 라반이 자기 가족과 재산을 순순히 내주지 않을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라반이 없을 때 거리가 3일쯤 걸어가야 될 거리에 서로 떨어져 살았기 때문에 라반이 뭐 하는지 알아보니까 양털 깎으러 갔다. 양치는 빨리 가서 양을 치야 되거든요. 양털을 깎으려면 한참 가도 시간 많이 걸리니까 그 기회를 딱 봐가지고 그 사이 도망을 친 거예요. 자, 라반이 야곱이 도망친 사실을 언제 알았냐? 사흘 후에 알았어요. 사흘 후에 알고 그 형제들을 데리고 추격합니다. 막 잡으러 갑니다. 7일 만에 따라잡았다 그랬어요. 7일 만에 따라잡았어요. 그런데 따라잡은 눈에 딱 보인단 말이에요. 잡았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에 나타났습니다.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우리말로 하면 너 야곱에게 어떤 말로도 시시비비하지 마. 그렇게 말씀을 떨어졌어요. 꿈에. 이런 하나님 말씀에 라반은 꼼짝하지도 못하고 어떤 해도 끼치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창세기 31장 3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을 하고 시작된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가라. 그렇게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 절대 지키는 거예요. 그게 성취되는 밤이었어요. 지키겠다는 약속이 성취되는 밤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절대적 도우심으로 라반과의 관계를 잘 이렇게 청산된 고향으로 편안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야곱의 마음속에 고향 땅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이 설레임보다도 이 가슴 속에 한 가지 미해결 과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 형 에서와의 관계. 그 형이 성격이 불같고 그 형이 복수할 것이 두려워가지고 늘 그렇게 20년을 살면서도 정말로 불안했는데 20년 동안 사는데도 고향에서 아무 소식이 없어. 형이 야 괜찮아 내 용서했어 돌아와 뭐 하든지 뭐 이런 무슨 연락이 왔든 20년 아무 소식이 없어. 이 말은 아직까지 원한을 품고 있다는 거라고 그렇게 야곱은 해석을 한 거예요. 아, 아직도 형이 나에 대해서 분노가 풀리지 않고 있구나. 자, 1절로 2절을 보세요. 야곱이 길을 가는데 30장 1절 2절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그 땅 이름을 마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 고향 땅을 향해 가는 도중에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난. 자, 이들이 누구냐? 천사들로 구성된 하나님의 군대예요. 자, 하나님께서 야곱이 가는 길을 그 앞길을 친히 지키고 보호할 것임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내가 함께 하겠다 하는 거 그 보여준 거예요. 내가
천사들을 군대로 만들어서 지금 너를 보호하고 너 앞서간다. 지금 야곱이 고향 땅으로 가게 되면 이 흉전의 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이 형 때문에 이 복수심에 찬 형 때문에 이 대면해야 되는데 두려움에 가득 차 있었단 말이에요. 야곱은 겁쟁이 애쓰는 사냥꾼이 아주 강력한 이 친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약함을 아시고 야곱을 하나님 지켜주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 약속 앞에도 야곱은요 하나님을 뭐요 전적으로 신뢰하지를 못했어. 하는 짓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지금 천사들을 보여주면서 하나님 군대를 보여준데도 현실이 너무 두렵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에서에 대한 두려움을 인해 가지고 자기보다 앞서 화친을 위해서 사자를 보냅니다. 종들을 보내요. 좀 가서 우리 형님 좀 만나서 좀 잘 좀 화해되도록 좀 하고 오라. 그 보냈더니 이 종들이 돌아와서 보고하는 걸 보고 야곱이 기겁해 버렸어요. 형이 지금 형 에서가 400명 군대를 끌고 지금 오고 있습니다. 야곱은 심히 두렵고 답답해서 자기와 함께한 이 동행 이 자들 양과 소 낙타 그 떼를 나눕니다. 잔물이 막 굴려요. 떼를 막 나눠요. 에서가 한쪽으로 공격하면 한쪽은 도망가도록 그리고 궁리를 가집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야곱이 기도를 합니다. 9절로 12절입니다. 자,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이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지시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니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를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너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자, 얼핏 보면 야곱이 베델의 언약을 근거해서 기도를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기도는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언약 성취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한 기도가 아니었어요. 지금 상황 속을 어떻게 하든지 피해 보려고 이런 목적밖에 없었어요. 한마디로 이 기도는 어떤 기도냐? 인본주의적 기도예요. 여러분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기도도 같은 기도가 아니에요. 자,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본문 13절로 21절에 보면 밤새워 기도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에게 뭐가 있었냐. 두려움과 염려가 떠나지 않았어요. 밤새도록 기도하고 그런 두려움과 염려가 안 떠나.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맡기지 하나님께 못 맡겼기 때문에 자신이 다시 두려움과 염려의 짐을 다시 보따리를 또 싼 거예요. 밤새도록 기도했으면 하나님께 맡기고 편안한 마음으로 가야 되는데 편안한 마음이 와야 되는데 기도하고 불안은 그대로 염려는 그대로 걱정은 그대로 인본주의 그대로 하나님 못 믿는 거예요. 기도를 했는데 그래서 또 자기 방법을 또 씁니다. 기도해놓고 이렇게 거창하게 기도해놓고 베델의 약속을 다 떠올리며 기도해놓고 또 기도해놓고 또 자기 방법을 씁니다. 나름대로 머리를 씁니다. 자기 소유의 염소, 양, 낙타 등을 예물을 다 해가지고 여러 떼를 나눕니다. 에서에게 보내는 이제 선물을 보내는데 여러 떼를 나눠가지고 이렇게 이제 쫙 소, 양, 염소, 낙타 이렇게 떼를 이렇게 딱딱 나눠가 보내요. 왜냐하면 이렇게 보내면 양이 좀 많아 보이고 그 다음에 성격이 급한 이 애서기 때문에 그 보는 순간에
급한 성격이 조금씩 이렇게 보는 보면서 좀 애써 성격이 서서히 완화되지 않을까. 머리 엄청 굴렸어요. 자, 야곱의 이런 모습을 볼 때 정말 야곱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 믿는가 라는 의심이 들 정도예요. 여러분이요, 지금 이 뭐 야곱을 모델로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야곱을 요셉을 모델로 세워놓고 지금 우리에게 메시지 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기도해놓고 인본주의 다 쓰고 기도해놓고 온갖 염려 다 하고 기도해놓고 온갖 부정직말 다 하고 기도 안 한 거예요. 하나님 못 믿겠다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자, 베델에서 체험을 했습니다. 라반의 집에서 하나님 은혜로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라반의 추격을 했지만은 하나님이 지켜주었습니다. 특별히 가나안을 향하는데 하나님 군대가 겹겹이 지키고 있는 것을 그렇게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이 없어. 은혜 다 쏟아. 문제만 오면 그냥 불안하고 두려워. 그럼 뭘 씁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인본주의 쓰죠. 전물이 막 굴립니다. 자, 야곱이 이렇게 인본주의라는 예틀에 갇힌 삶을 사는 이유가 어디였느냐? 하나님과 깊은 소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깊은 소통이요. 인격적 소통. 하나님과의 인격적 소통을 넘어서 뭔지 아시면 애정까지 가야 돼, 애정. 하나님의 애정을 느껴야 돼. 이런 소통, 이게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야곱은 아직도 하나님을 자기 편리대로 찾고 구하는 습성을 버리지 못했어. 필요하면 찾고 안 필요하면 잊어버려. 야곱이 그랬어. 삶의 위기 때만 필요한 하나님. 야곱에게는 이런 야곱의 모습은 다름 아닌 우리의 모습이다. 정신무시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복음 누리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삶의 일부분이 아니, 삶의 전부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맡겨라. 맡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그랬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주가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맡겼기 때문에 아무 생각이 없는 거요. 생각이 없단 말이 무슨 말이요? 멍청하다 그 말입니까? 인본주의 써야 될 거, 세상 염려 걱정해야 될 거 다 맡겼다 그 말이에요. 청년들이 기도하자면 1호가 뭐예요? 결혼이잖아. 남편 잘 만나야지. 또 여자도 잘 만나야지. 내가 보는 남자는 키가 1m 80. 체중은 얼마, 코는, 눈은, 학벌은, 배경은 그런 거 따지다가 40, 50 가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어요? 그것도 아무 생각이 없어야 돼, 그냥. 생각이 없어야 된다니까. 아멘은 잘한다. 아멘은 아무 생각이 없어. 인도 받아. 인도 그냥 주께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분이 사인 주면 그냥 끝내는 거예요. 이 말 알아들어요? 제가 그렇게 결혼했다니까? 착, 끝이야, 그냥, 아무것도 안 봐, 그냥. 내가 무슨 계획인데 무슨 인도받아요? 성인도 받는다, 내가 모든 계획, 내 생각 다 있는데, 언제 인도받아요? 야곱이 그랬다니까. 자기 생각, 자기 다 있어. 하나님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100% 믿으시기 바랍니다. 100% 다 어떻게 될지, 앞으로 어디 될지, 내일 어떻게 될지, 다음에 될지 아무 생각이 없어요. 인도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전 그렇게 살아왔어요, 지금까지. 서울을 가서 어디로 갈지, 그 다음에 뭘 해야 될지, 그 다음에 뭐, 아무 계획이 없어. 환경 문제 따라 좌지우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주식 투자 이론 중에 랜덤 워크라고 하는 이론이 있어요. 랜덤 워크. 주가의 이 변화가 그야말로 이 과거나 과거의 변화나 어떤 패턴, 이 패턴 이걸 제약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이론입니다. 독립적으로 움직이. 이 이론은 주식 이 투자의 이 고전으로 가장 설득력 있는 이론 중에 하나예요. 자, 우리 말로 하면 무슨 말이냐? 취보 이론이에요. 이 무슨 말인가 하면 말 그대로죠. 이 주가라는 것이 술에 취한 사람이 걷는 것과 같다고. 취보. 그러니까 술에 취하면 뭐요? 제멋대로 움직여, 제멋대로. 어느 순간에 급등했다가, 어느 순간에 급락했다. 그래서 아무리 주식 투자 전문가라 할지라도 주가 예측은 힘들다 그래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해서 데이터 분석을 철저하더라도 다 성공하는 것이 아니듯이 아무리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절대 한다고 하더라도 다 성공하는 삶을 사는 것은 아니다. 결국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된다. 그래서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았으면 세운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았으면 파수관에 깨어있으면 헛사로다. 헛사리다. 헛사는 거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사느냐 받지 않고 자기 인생 지가 사느냐 여기에 성공 실패가 결정됩니다. 그 영계도 성도들 야곱처럼 기도 따로 행동 따로 인본주의적 예태를 과감하게 깨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100% 신뢰해야 돼. 100% 100%입니다. 100% 체험해 보세요. 내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그것이 어떤 길인지 상관없어. 바울이 하나님도 따라가면서 그냥 세상 말로 막 그냥 멋지게 그냥 살았습니까? 인도 따라서 그것도 고생은 말할 것도 없고 몸에 그냥 말 사단의 가시까지 주어가지고 사단의 가시 영혼이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을 사단의 가시를 주어가지고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고쳐주세요. 됐어. 네 은혜가 좋게. 끝난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그냥. 그것 때문에 불평했습니까? 그것 때문에 의심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하나님을 100% 전적으로 신뢰하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어떤 풍파가 와도 평안과 감사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야곱의 신본주의 기도입니다. 22절로 24절을 봅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열한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 새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게 하며 그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은 에서에게 화해의 예물을 먼저 보내고 자신의 가족들도 다 야복 나루를 건너게 한 다음에
자신 혼자만 남았어. 영적인 삶에 있어서요 중요한 것이 뭐냐, 홀로 있는 시간입니다. 홀로 있는 시간. 불신자들은 홀로 있으면 우울증 오고, 홀로 있으면 외롭다, 혼자 있으면 막 힘들다.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홀로 있는 시간이 너무 행복한 시간 돼야 돼요. 하나님과 깊은 하나님과의 애정을 느끼는 그 시간 정말로 중요합니다. 홀로 있는 시간은요 다른 어떤 것으로도 방해를 받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진솔해지는 시간표예요. 진솔해지는 시간표. 그런 환경이 안 되면요 우리 교회 기도굴이 많아요. 기도굴이 많으니까 혼자 들어가서 혼자 있는 시간 가져보라고요. 저는 이런 교회 기도굴이 없어가지고 저는 그야말로 시간만 되면 그냥 오살리가가 기도굴에 처박기 있었어요. 그냥 하다가 뭐 목회하면서도 막 좀 조금만 답답하면 그냥 오살리 가가지고 그냥 기도굴에 막 다른데 아무도 안 갔으면 막 기도굴 막 그냥 들어 그냥 기도굴에서 혼자 들어가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3일씩 기도하고 돌아오고 10년을 그래 살았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딱 둘이 앉으면요 숨길 게 뭐가 있어요? 있는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내 모습 이대로 그냥 내 생각 이대로. 자, 이런 상황이 되면요 하나님과 깊은 소통이 됩니다. 본문에 보면 야곱이 이렇게 홀로 남아있을 때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날이 새도록 야곱과 실험했다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남아있던 야곱에게 친히 찾아오신 겁니다. 친히 홀로 남아있는 하나님 참 그걸 기뻐하시더라고. 합심 기도하는 거는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면서 막 합심 기도 시작 일어나는데 예수님도 홀로 기도 많이 했어요. 시간만 나면 혼자 산에 가서 기도하고 바울은 막 무시로 성령하면서 기도하고 현장이 너무 많으니까 막 정신없이 뛰면서 기도하고 그 기도하는 게 혼자 내 시간 예수님이 혼자 기도 산에 혼자 기도하고 제자들 같이 가도 따로 가서 기도하고 기도할 때요 여러분 이름 부르면서 여러분과 가까이 오는 걸 느끼는 걸 막 머리칼이 뻣뻣했어요. 자, 찾아오신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했다 기록했는데 지금의 씨름 경계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말은 야곱이 얼마나 필사적으로 그렇게 매달렸다라는 표현이에요. 어느 정도 매달렸냐? 씨름하듯이 밤새도록 매달려 울부짖은 거예요. 그냥 부르짖은 겁니다.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냥 죽기 살기로 그냥 기도했어요. 자, 25절 26절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는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자, 얼마나 그렇게 야곱이 생사를 거고 매달렸던지 허벅지 관절이 어긋날 정도로 그 뒤에 나면 절었다 그랬거든요. 관절 어긋나버려 부러져 버렸어요. 부상을 당했어요. 그래도 안 놓는 거예요. 자신에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전까지는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과 싫어하며 살았던 야곱이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붙잡고 이제는 살겠다는 그런 지금 각오의 결단입니다. 인본주의 기도자의 모습에서 신본주의 기도자의 모습으로 영적 전환하는 장면이 기도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도가 최후의 수단이 아닌 첫 번째 수단이 되어야 한다. 아멘. 그만큼 문제 사건 앞에 인본주의 수단 다 써보고 다 쓰다가 안 되면 마지막에 가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마지막 수단이 아니라 첫 번째 수단이 되어야 된다. 우리는 기도가 이끄는 삶을 살아야 돼요. 무엇보다도 언약을 붙잡는 기도가 내 삶을 인도할 때 그 삶이 뭐요? 언약적 성취가 이루어진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정말 올바른 정의를 가지고 계셔야 되는데 기도는요 내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가 뭐냐?
불신자들 다른 종교인들 참 뭐 우리 아들 우리 뭐 우리 남편 우리 자식 뭐 어떤 내 돈 내 사업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기도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구하는 기도요. 이 사건 문제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야 돼.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사람이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해야 될 말은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뜻과 계획을 영적인 방향에 맞추어서 하는 것이 바로 언약적 기도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요? 생각나게 하시리라.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요 기도하는 예수님 뭐라 기도했습니까? 내 아버지요 만일 할만 하시거든 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없어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너무 힘든 십자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지나가게 달라고 내 원대로가 아니고 아버지 원대로 이게 기도예요. 아버지 원대로 기도에 대한 올바른 접근이 이루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이 새로운 시작하도록 인도하십니다. 27절입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너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너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너가 하나님과 함께 사람들과 괴로워 이겼음이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름을 물어보았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름을 몰라서 물어봤겠습니까? 아니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야곱에게 스스로, 네 스스로를 진단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곱에게 뭐요? 이름을 새로 물어줍니다. 그 이름은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 지금까지 이스라엘이에요. 이때 준 이름이 지금도 이스라엘이라고. 야곱이란 말은요, 속여 삐앗는 자라는 뜻이에요. 이름도 더럽지. 속여 삐앗는 자라는 뜻이. 그러니까 하나 바꿔라. 이스라엘이란 뜻은 승리자라는 뜻이에요. 승리자. 지금까지 사람 붙잡고 인문제 서던 삶에서 돌이켜서 이제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너는 참된 승리자의 길을 갈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영계 승리 여러분. 여러분 모습이 야곱 같지 않습니까? 삶에서 여러분 이런 영적 이스라엘 축복이 실제로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자, 이 그리스도인은요 두 종류가 있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받았지만 그것이 아직도 하늘에 있는 사람이 있고 땅에 이루어진 사람이 있어요. 잘 들으세요. 하늘에 있어 아직도 기도를 많이 해. 하늘에 있어 아직도. 근데 어떤 사람은 땅에 이루어졌어. 여러분 어떤 상태예요? 아직도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을 멀리만 바라보고 있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뜻이 하늘에 있는 것 같이 땅에도 이루어진 것을 체험하고 있는 성도입니까?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엄청납니다. 아직도 금발리 장청에 쫙 죽어서나 천당. 하나님 어디에 있는지 참 멀어 보입니다. 이런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주님을 느껴봐요. 언제나 곁에 계시잖아요. 기도하는 사람 이걸 느껴요. 아, 나를 이렇게 세밀하게 인도하시구나. 세밀하게. 이번 주간 제가 1박 2일로 간단한 이제 시술을 받고 왔어요. 어릴 때부터 있던 거예요. 있던 건데 나이 드니까 이제 이렇게 표가 전혀 뭐 똑같은 어릴 때부터 있었던 건데 그것을 평생을 살아오면서 막 그냥 살았는데 이상하게 말해요. 7월달 8월 행사가 많잖아요. 해외 가야지 미국 바누아트 가야지 미국 가야지 쫙 스케줄이 꽉 있다고. 그래서 내가 아 이게
조금 이게 총격 유법으로 조금 했는데 아 이게 안 돼. 이게 만약에 해외 갔을 때 얼음성이 안 된다. 이래 가지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기가 찬 방법으로 말. 아래 갔다가 어제 나왔다 이거 아래. 1박 2일로 딱 끝내 버렸어. 야, 하나님이 내 스케줄까지 다 아시면서 이렇게 이런 것까지 다 간섭하시구나. 막 소름이 끼칠 정도로. 내 스케줄 다 아시고 미리 다 생각만 하고 있는데 다 하나 알아서 탁 된다.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합니다. 할라 쫙 10월 달이나 11월 달이나. 그 하나님 그 스케줄 없는 거예요. 그건 교수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기가 막힌 방법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요 이 사역을 해야 되는 길이 딱 정해져 있으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직분이 축복의 통로요 하나님 앞에. 저거는 이번 주간도 체험하고 이렇게 얼마나 세밀하게 하나님 앞에 심지어 구하지 않은 것도 다 주신다. 여러분 하늘의 복을 하늘 거기에 두고 말 건지 아니면 하늘의 복을 이 땅에 지금 내가 가지고 최후 축복을 누리든지 그거는요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 오늘 설교자님이 뭡니까? 기도의 승부사. 기도를 한번 승부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적 축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여러분 사는 자체가 한 달 한 달이 매일매일이 1년 몇 년이 인생 작품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정말로 이제는 인본주의적 기도하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 신본주의적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의 선구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속에 모든 답이 다 있습니다. 기도해야 성령이도 받습니다. 기도해야 하나님 뜻을 발견합니다. 주여 해주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